지속되는 무더위와 호치민 여성들의 질척거림에 심신이 지쳐버린 미노스. 이제는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한 목적지는 원시의 자연과 태초의 순수함이 살아 숨쉬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아. 에이씨, 줄 잘못 썼네. 젠젠. 여기는 그냥 건너뛰자. 베트남에서 약 1시간 떨어진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국가 중 유일한 내륙국으로서, 북서쪽으로는 미얀마와 중화인민, 가만 보자. 에이, 잘못 봤다. 가만. 아무튼 북서쪽으로는 미얀마와 중화인민공화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참고로 라오스에서 술과 담배는 1,000원 수준이기에 딱히 가리지 않고 핀다면 굳이 면세점을 이용할 필요는 없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자본주의를 도입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국토 면적은 23만 평방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이, 야이씨, 내 따라오지 말랬지. 아이씨, 관심 없다고 해도 되게 말 안 듣네. 아무튼 대한민국의 2.3배 크기이지만 인구는 약 730만 명에 불과하지. 1976년 설립된 인상표, 라오스의 국영 항공사인 라오항공. 에어버스 320 4기를 포함해서 8기의 단거리용 쌍발 터보드롭 항공기를 운영 중이며, 승무원이 뭐 일만 잘하면 되니 굳이 미모는 언급하지 않을게. 아무리 호치민 여성의 질척거림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나만의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지만,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야. 아마도 당분간 라오웨어를 다시 이용하기란 쉽지는 않아 보여. 인접 국가에서 이동 시에는 이따금 팍세라는 도시를 경유하고 나는데. So take a rest for 20 minutes outside. Yes, you have to. Okay. 기억상으로는 이곳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엔티안에서는 국내선 터미널로 들어왔을 거야 아마. 김이 팍 새는구만 아주. 규모상으로는 이천이나 여주 시외 버스 터미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냥 타러 가자. 뭐지? 아, 아니구나. 아이씨, 노안이 왔나. 혹시 하는 마음에 카메라를 켜지만 배터리만 낭비한 듯해. 메모리도 낭비했잖아. 드디어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 도착. 저녁 식사로 수육에 잔 막걸리 두 병 빨고 녹음하기에 혀가 꼬여도 양해 바래. 비엔티안 도심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와타이 국제공항은 19개의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으며, 아기자기한 규모지만 환전소, 유심샵, 여행사, ATM 등 나름 구색을 갖추고 있어. 혹시라도 태국에서 넘어간다면 경제적으로 태국에 종속된 국가이기에 바트와도 문제없이 환전 가능하지. 술과 담배는 1,000원 남짓에 즐길 수 있지만 택시와 같은 운송수단은 기본요금 7,000원의 창렬함을 자랑하지. 드디어 하루 18,000원짜리 호텔에 도착.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까지 짐 들고 올라와 개처럼 헐떡거리는 미노스. 하루 2만원짜리. 제목은 번지르르하게 라오스에 방문하라 해놓고 아직도 제자리에서 머무는 데이터 도둑 미노스. 이거 뭐 밤이 돼야 방문하를 즐기지. 아직도 초저녁인데 좀 더 둘러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은 태국의 농카이라는 도시가 자리 잡고 있어. 슬슬 땅거미가 지고 있으니 메콩강 야시장 한 바퀴 돌고 술 한잔 빨러 가자고. 홀든. 아이씨, 지나쳤잖아. 리와인드 잇. 또 그러네. 스마트라 시켰대. 아이씨, 야맹증인가? 패스.
pass. 패스. 아이씨. 한바탕 스캐닝을 마치고 몰려오는 허무함과 허기를 가시려 내가 향한 곳은 레트로 레스토랑 앰퍼. 레트로. 그리고 한껏 신입들 앞에서 가오잡다 나를 보자 화들짝 놀라는 남자 직원. 애잔하구만 아주. One 아직 6시밖에 안 되어서 가게 안에는 회사 회식처럼 보이는 한 무리만 테이블을 채우고 있었지. 그 와중에 범상치 않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두 명의 여직원. 한눈에 보기에도 나이 지긋한 중년 관리자와 아직 신입 티를 못 벗은 여직원들의 저녁 식사. 아무튼 내가 주문한 요리는 돼지 목살 스테이크로 가격은 7,000원 수준이라 별 기대하지는 않았어. 태국과 비교해 라오스가 좋은 점은 담배나 술값이 3분의 1 수준이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야. 맥주집이야 무슨 음식점이야 이거. 자꾸 틈만 나면 나를 쳐다보는 줄무늬 티 소녀. 하지만 허기짐에 그녀까지 신경쓰기는 무리였어. 드디어 한참을 기다려 나온 돼지 스테이크. 그 양과 퀄리티가 기대 이상이라 상당히 만족했지. 이렇게 먹어도 8,000원이 안 넘나. 660ml 맥주 한 병 포함 8,000원도 안 되는 가격. 훌륭한 맛과 혜자스러운 가격에 맥주가 술술 넘어갔지. 오이 주모, 맥주 한 사발 더 내어봐. 태국의 문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서인지 술 문화 또한 태국의 그것과 비슷한데 손님의 잔이 살짝만 비워져도 직원들이 다가와 따라주는 문화인 라오스. 누구 시중 받는 것도 어색하고 더군다나 수염 까칠한 남자가 따라주기에 그냥 내가 따라 마셨지. 그 사이 라이브 밴드가 도착하고 하나둘씩 빈 테이블들이 채워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남자들끼리 먹는 술자리에 여자가 끼면 더욱 흥이 나는 법. 여자는 이 가게에 상주하는 여직원으로 같이 술 상대해주며 매상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면 단란주점이나 노래주점 같은 시스템일 텐데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오는 이런 곳에서도 저렇게 영업하는 걸 보면 상당히 개방적인 면을 엿볼 수 있지. 배도 어느 정도 찼겠다. 담배 한 대 태우고 화장실로 그동안 마신 맥주 3병을 방생하러 가는 미노스. 그동안 나를 염탐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던 내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라며 수줍은 고개를 돌리는 소녀. 가까이서 보니 더 깜찍하구만. 맥주 3병이라도 용량으로 치면 거의 2리터의 욕방. 슬슬 알딸딸 해오고 있어. 본격적으로 상석으로 자리를 옮겨 놀기 시작한 나름 비엔티안 저작거리에서 가르침 좀 뱉는다는 손님과 여직원. 그렇게 주변 손님들의 흥겨운 모습을 보며 나갈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조심스레 어깨를 두드렸지. 뭐 다들 눈치챘다시피 그녀는 다름 아닌 회식 내내 지루한 표정을 하다가도 나를 볼 때 반짝이는 눈망울을 짓던 줄무늬 티셔츠의 소녀. 수줍게 등을 두드리고 나에게 쪽지를 건넨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앉았고 그녀가 건넨 쪽지를 펼치니 앙증맞은 글씨체로 쓴 그녀의 전화번호가 있었지. 수줍어서 내 쪽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번호를 추가하기만 기다리는 줄무늬 티셔츠의 손이. 애잔하구만 아주. 알았다 알았어. 이번 여행의 목적이 질척거리는 여자들로부터 자유를 찾아 나만의 명상을 하기 위함이며 얼마 동안 머무를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와 또 다른 관계를 맺는 건 무책임한 노릇일 거야. 하지만 저렇게 핸드폰만 바라보며 오매불만 기다리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번호를 추가했고 몇 분 뒤 뛸 듯이 기쁜 모습을 애써 감추는 그녀로부터 도착한 메시지.
지긋지긋하고 아주